오케이. 그래서 자민이가 CA 21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CA 21을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오, 아몬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 하나를 가지고 누구의 것인지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 하나를 가지고 뭐니 연필이니 니 지우개니 니 잔이 뭐 이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니 연필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였더라? 시험은 여기서 치는 거야? 거기 치는 거 아니야? 시험 여기 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니 연필이니가 뭐다?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Okay. 그래서 각자 단어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Is this your pencil이 왜 이런 뜻이 되는지도 알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지만 마시고요. Is this your pencil? Is your pencil? 그럼 your pencil은 뭐지? Your pencil. 너의 연필. This는? This 이거? 그러면 this is your pencil은 뭔지? This is your pencil. This is your pencil 하고 마침표 찍을까? 물음표 할까? This is your pencil. 마침표 찍을까? 물음표 할까? 여기 끝에는 당연히 마침표죠. 그럼 this is your pencil은 무슨 뜻이겠어?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건 네 연필이야. This is your pencil. This는 your pencil이다. 너의 연필이다죠. 근데 this is your pencil을 뭐로 바꿔놨어? 뭐로 바꿔놨어? Is this your pencil로 바꿔놨죠? 그럼 this is your pencil이 묻는 느낌이 들어요? Is this your pencil이 묻는 느낌 들어요? 어느 게 물음표를 붙이고 싶어? This 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그러니까 이 this is your pencil은 이것은 너의 연필이다라는 뜻이지만 is this your pencil은 이것은 너의 연필이니가 된 거예요. 얘 뜻은 똑같아. 뜻은 똑같은데 얘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이 뜻이 된 거고 얘는 뭐 하는 느낌이 드니까 묻는 느낌이 드니까 이 뜻이 된 거란 말이에요. Is this 뒤에 어떤 것을 넣으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Is this your pencil? 근데 항상 진동만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진동만 빠진 건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아니 학교에서 이런 거 말고 오늘 그거 맞잖아. 오늘 여자랑 남자.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니 연필이니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Is this your pencil? 그래서 내 연필이 맞으니까 뭐라 그래? Yes, it is. Yes, it is.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Is this you가 아니고 you are 해야죠. You are ruler. 그렇지. Is this 열심히 한 티가 나요. Is this your ruler? 뭐라고요? You are. Okay. 선생님이 자민이한테, 아니 모든 학생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100점 맞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보다 더 잘하면 되는 거야. 항상. Is this your ruler? 그래서 뭐라고요? Is this your ruler? 그렇지.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했더니 또 맞으니까 Yes, Yes, it is. it is. Yes, it is.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와, 전문보다 훨씬 잘하네. 뭐라고요? Is this your glue? 그렇지.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오케이, 그래도 이번엔 아니라서. No, it isn't. Wow, no, it isn't. No, it isn't. 오케이, 그래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얘는 아까 전에 설명했는데 거의 다. 오케이, 자, you하고 you어를 비교할 거야. you는 너는 너를 이런 뜻이야. 하지만 you어는 너의란 뜻이야. 오케이, 진효 했어? 뭐야? 복습했어? 아니. 그럼 복습부터 하세요. 책 가져가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이거 너무 틀린 게 많아갖고 이거 좀 고쳐서 내세요. 고쳐서 나한테 오늘 해서 나한테 내야 돼. 오늘이야? 네. 그럼 저한테 편하냐? 오케이, 지금까지 내가 매긴 것 중에 제일 많이 틀렸어. 아니에요. 형이 이것도 진짜 내 건데 그러면? 뭐가? 이것도 진짜 해야 돼. 그 일단 복습, 이거는 항상 복습, 이제부터는 바로 못 가져가요. 복습 안 한 사람들 복습부터 하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 바로 가져가게 뒀잖아 내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펜슬은 연필인데 쓰는 법을 조금 연습해야 돼, 이런 것들은 집에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여기까지 소리가 펜. 얘가 펜실이 아니고 펜슬 된 거야.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is this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좀 바꿔볼까? Is this a book? 이래볼까? book이 뭐예요? 책. 그러면 is this a book은 뭔 뜻일까? 이것은 너의 책이니까. 오케이, 유어는 빠졌어. 이것은 너의 유어의 뜻이 뭐지? 너의니까 너의가 없잖아. 그냥 이것은 책이니? 이것은 책입니까? Is this a book?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무슨 시를 집어넣냐면 여기다가 이름 시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었는데 맞으니까 뭐라 그런다? Yes, it is. It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게 몇 개 있을 때 쓴다? 한 개 있을 때 쓰는 거예요. 제 여기에 너의 연필 한 자루잖아, 한 자루. 그럼 이게 남자야? 여자야, 연필이? 그럼 나야, 연필이? 아니면 너야? 그러니까 여기에 your pencil 대신에 뭐가 오는 거야? it이 오는 거야. 됐습니까? 만약에 it이 없었으면 yes 이렇게 할 뻔했어. 됐습니까? 자, this is 생략, 뒤에 생략된 말 선생님이 할 수 없게. yes, it is my pencil이 생략된 거야. 오케이. 그래,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다. 됐습니까? Your pencil은 my pencil로 바뀌어야 되겠지. 네 연필이니 그랬는데 네 연필이다 이러면 안 되겠지. 내 연필이다 이래야 되겠지. 그래서 너의는 뭐고? Your. 너의는 your고 나의는 my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ruler. ruler는 뭐였더라? 자였죠. 그렇죠. 자, 진효야, 그렇게 해가지고 너 오늘 언제 집에 갈지 몰라. 지금 복습도 안 해왔지. 어? 그 다음에 틀린 것도 고쳐야 되지. 어? 패드도 해야 되지. 응? 자, 걱정돼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은 많은 학생들을 오랫동안 지도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점수가 어떻게 나올 거라는, 점수가 다는 아니야. 그치? 하지만 부모님이 매달 매달 나한테 교육비를 주시고 계셔. 그치? 그게 헛되게 하면 그건 너무 아깝잖아. 그쵸? 오케이. 자, 룰러도 좀 연습해야 돼. 여기까지는 무슨 소리일까? 룰, 힘 빠졌다. 어, 어 됐죠. 룰러. 됐습니까? 유가 우 됐네요. 유, 우, 어 중에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어, 니 자냐라고 물었는데, 내 자가 맞으니까, yes, it is 하고 있는데요. it is. My ruler. 그렇지. 하나를 가르치니까 둘을 알고 있네요. Yes, it is my ruler. 네 자냐? 어, 내 자야. 이러고 있죠. 어, 자냐? 오케이. 까불고 있고요. 아재 개그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이건 네 풀이냐? 그러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뭐죠? 굴? 그. 굴.
go. 얘가 유, 우, 어 중에서 우 됐네. 글루 소리 안 나는 이 있고요. 글루. 그러니까. 근데 내 풀이 아니니까 이번에 뭐라 그래요? No, it isn't my glue. 그렇지. 내 자가 아이고, 아니야 이러고 있죠. isn't는 뭐의 줄임말이죠? Is not의 줄임말이야. Okay. It is my glue.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나의 풀이던데 It is not my glue 하니까 그것은 내 풀이 아니다. Not은 아니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시랑 같이 쓰입니다. 하다시랑 여기 비동사라고 하는 하다시가 있거든요. 하다시랑 같이 있으면 7처럼 보였나요? 예. 자, 그래서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우. 하이, 예. 저번에 제가 저도 이제 지단계라서 두 개 하잖아요. 네. 두 개는 저는 문장하고 다 끝냈으면 자기네 문장하고 바로 이제 다 나할게요. 나한테 다 나올 줄 안 하세요? 오케이. 필요할 때가 선생님이 판단해요. 필요할 때 하고요. 아닐 때 안 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우개는 초반부터 어려운 거 걸렸네요. 오, 그렇지, 그렇지. 이... 들어볼게요. Er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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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R. A. Ray. Ray. Sir. Eraser. Eras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는? 그렇지, ruler. 오케이, 그래서 ruler. ruler. Okay. 다음에 계속해서 연필은 펜슬. 펜슬. 펜슬 어떻게 쓰는지 한번 자매이가 다 얘기해 볼까? 자, 이 애는 A가 갖고 있는 게 아닌데요. 이 애가 아니잖아. E OK, 이 부분 조심하라 그랬어. 그래서 pencil 이 부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pencil pencil. OK, 그 다음에 you your your you는 그냥 너죠, 너. OK, 그래서 너의 이름 뭐냐? What's your name이 보이네요. 그 다음에 glue 쓰는 법은 Glue. Glue. 소리 안 나는 이 glue. 맞습니까? Glue. Okay. 그 다음에 공책은? Okay. Book은 그냥 책이고요. 공책은 notebook. Notebook. 네. Notebook. 네. 노트북이랑 차이가 있는 노트북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원래는 노트북은 한국 사람만 쓰는 용어고 이거 원래 랩탑이라고 불러야 돼. 노트북이 아니고. 원래 이거 콩글리시라고 혹시 들어봤어? 콩글리시는 영어가 아닌데 영어처럼 생겼는데 영어는 아닌 거. 한국 사람만 쓰는 영어 같은 거. 영어로 쓸 수는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처럼 영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 그게 노트북이랑 그 외국인한테 노트북이랑 나는 그 이런 노트북. 이게 그렇지 그렇지. 걔들은 공책으로 알아듣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my. 오케이, okay, this is my notebook 하고 있죠. 오케이, okay, 잘했습니다. 오케이. Okay. 오, 자빈이 저번보다 훨씬